푸른 산을 어깨에 지고 맑은 물 앞에 여유롭게 앉은 영천. 별들의 고향이라 불리는 이곳은 낮의 풍경 또한 별천지입니다. 와, 어, 야, 저 물줄기가 시원하지 않습니까? 예, 주변에는 운지산, 보현산, 팔공산, 사평산까지 이게 높고 낮은 산들이 예, 계곡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산이 내어준 이 물줄기들이 모여서 영남의 금오강을 만든다네요. 근데 지금은 뭐 주변이 아, 조용한 임고강변이지만 이 주말만 되면은 여기가 그냥 야영객들, 물놀이 오는 사람들, 피서객들이 인산인해 붐을 이룬다고 합니다. 예, 산 좋고 물 좋고 이만한 피서지가 여름철에 또 어디 있습니까? 자, 올여름 피서는 예, 영순이 후보 영천에서 자, 별별 추억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함께 만들어 갑시다. 자, 출발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한 산세 속에서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시원한 나무그늘 같은 즐거움. 뭐라 이거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엔 그런 곳이 지겹이죠. 경상북도 남동쪽 도시와 도시를 잇는 자연의 연결과 영순이 여행지 영천에서는 과연 몇 가지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을까요? 구름옷을 걸친 듯한 풍채의 운주산. 서쪽으로 뻗은 산맥의 끝에서 산과 사람의 통로가 열립니다. 옛말에 잘 가는 말도 영천장, 못 가는 말도 영천장이란 말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잘 가든 못 가든 말들은 영천에서 만난다는 뜻이겠지요. 지금도 영천장에 나가면은 그냥 말들은 볼 수가 없는데 이곳에서는 만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국내 최초로 승마장과 휘양림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운주산 승마 자연 휘양림. 산책을 즐기기 위해 오른 길목에서 멋진 기수들을 만났습니다. 그 유명한 영천 대마입니다. 기풍이 대단하죠. 이야, 야, 말 잘 타시네. 어? 말 타신 지 몇 년 됐어?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네. 아유, 꽤 길은데. 예. 아, 아직 말이 네. 이게 영천 대마입니까 이게? 네, 영천 대마입니다. 어. 네. 영천 대마면은 말이 참 명막했는데. 아, 영천의 대마라는 말은 말의 품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 옛날에 오일장 있지 않습니까? 네, 오일장. 예, 영천에도 아주 큰 오일장이 있었습니다. 네. 그 장에 오면 우리가 한 대, 두 대, 세 대 하듯이 그 예. 대를 말로 주지 않습니까? 어, 그렇지. 그 한 말이 아주 넉넉하게 인심이 후하게 준다고 해서 예전부터 아. 영천 대마리라 그랬습니다. 아. 그 대마, 영천 대말에서 영천 대마가 유래된 것입니다. 아, 이게 네. 변천이 됐구만요. 대말, 대말에서 대마로 이렇게 네. 변했구만요. 네. 아, 아마 뭐 시청자들께서는 대마라고 그러니까 야, 영천의 품종이님이 대마 모양이다 이렇게 아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영천 말이니까 다 명마죠. 어, 예. 아, 근데 아주 말이 참 튼실하게 네. 생겼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말죽거리라는 이름이 남겨진 영천. 말산업 1번지로 바뀐 지금은 매년 전국 최고의 말과 기수들이 대회 혹은 축제를 위해 모인다는군요. 어, 이것도 무슨 거야? 아, 이게 석세스 스토리라는 말입니다. 네? 석세스 스토리. 석세스 스토리면 뭐 성공 이야기야 뭐야? 네, 맞습니다. 이 말이 정말 성공 스토리입니다. 이 말은 경주를 뛰던 말인데요. 경주 뛰고 우리 이제 은퇴를 하고 우리 승마장에 왔는데. 아, 경마장에서? 예. 아, 그래요? 예. 근데 경주를 너무 잘 뛰어서요. 상금을 20억을 벌었습니다.
상금을 20억이나 버는 말이라고 이게. 네. 와, 그래서 섹서스 스토리구나. 네, 그래서 섹서스 스토리입니다. 아. 성공 신화입니다. 두바이까지 갔다 온 말입니다. 두바이까지? 네. 와, 자랑스러운 말이네요. 네, 오랜만에 먹어보는 수많은 영광의 순간을 맞이했을 명마. 경주마로 뛸 때는 식단 관리를 받느라 마음껏 먹지 못했겠지요. 이곳에 오면 누구나 먹이 체험이 가능하다. 영천 명마에게 특별한 간식을 선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마워. 아까 인터뷰 응해줘가지고 해주는 거야. 특식이야 오늘. 어? 근데 왜 영천에는 말들이 많이 모이게 된 걸까요? 왜 이건 무슨 말의 중심지인가? 영천은 예로부터 조선시대부터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조선통신사가 딱 출발을 하면 부산항까지 가야 하는데 영천을 꼭 거쳐야 됐습니다. 아. 그것뿐만 아니라 영천에 큰 장이 서기 때문에 큰 장이 서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죠. 그리고 마차도 오고 그럼 마차하고 말들이 많이 오니 그 말들을 우리가 발굽을 갈아주는 장제라든지 마차 이런 것들 수리하는 곳이 많으니까 영천에 말들이 모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천에 가야 말굽도 바꾸고 말들도 고를 수도 있고 네. 그렇겠군요 옛날에. 네. 그렇죠? 그래서 영천은 못난 말도 잘 가는 말도 영천으로 오고 못난 말도 영천으로 오고 모든 말들이 다 영천으로 온다. 영천에 와서 네. 만난다는 네. 말. 예전에 있던 말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신내 승마장에는 먼저 온 체험객들이 승마를 즐기고 있습니다. 당일 예약도 가능하다는데 10분 정도 이 정해진 트랙을 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도 말에 한번 올라타 볼까요? 네, 올라가시고 다리는 앞으로 뻗고 계시는 게 아니고 밑으로 내리셔가지고 그대로 엉대 아래에 말 배에 가볍게 붙여주시면 되고 주먹은 너무 당겨지지 않게 내리지도 마시고 살짝 올려주시고요. 배꼽 높이까지만 올려주시면 돼요. 말에게 출발하는 신호는 그냥 네, 혀소리를 가볍게 살짝만 내주시면 귀가 볼 거예요, 기승자를. 네, 본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 승마교관의 안내에 따라 한 말 한 말 내딛어 봅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는 공감 스포츠에 체형 교정에도 좋습니다. 허리를 쭉 펴니까 좀 당당함이 추가됩니다. 와. 그래. 준비를 하시고 에이스 고마워. 응? 내가 이거 홍당무라도 있으면 나 당근 줘야 되는데 안 가져와서 미안해. 고마워. 역시 말 타면은 기분은 좋아. 응? 아주 가뿐해. 몸이 가빤해지는 것 같고 몸무게가 쭉 내려가는 것 같아 기분이. 승마를 하게 되면 유산소 운동이고 유산소. 그리고 전신 운동. 전신 운동이라서 이제 다이어트 효과도 되게 좋고요. 유산소 운동이니까. 그리고 하체 근육, 특히 하체 근육이 되게 많이 발달을 하게 되고 이제 전체적으로 힘을 빼고 하는 스포츠고 힘을 너무 강하게 주는 스포츠가 아니라서 유연하게 되게 유연해지고요. 몸이 되게 유연해지고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변비 있고 배 나온 사람들은 이 승마하면 아주 좋습니다. 추천합니다. 네. 울창한 리기다 소나무들이 두 팔 벌려 맞이해지는 운주산 휴양림. 아이들 놀기 좋게 한 수변 관찰로나 재미있는 조형물들이 눈에 띄네요. 휴가철을 앞두고 이 현대식 휴양단지를 추가해서 새롭게 단장을 했다는구만요. 참 여기 산세도 좋네요. 운주산 자락에 아주 그림 같은 집들이 쭉 몇 채가 있어요. 아, 나도 이런 데서 온 가족들과 함께 아주 100년 동안 멋지게 살고 싶네. 사랑하는 우리님과. 아, 낮에는 바테나가 반이로고 밤에는 길쌈도 내고 얼마나 좋아요. 네. 이 경사도 10도 정도의 완만한 구릉지에 형성되어 있어서 아이, 노인 누구나 부담 없이 산책할 수 있다는 이곳. 중심이 불쑥 나섭니다. 아이고 안 내려간다. 아이고 안 내려간다. 아이고. 내 몸이 커가지고 안 내려가. 여기가 올여름 가장 시원한 장소겠군요. 가족 나들이에 좋은 야외 수영장입니다. 오!
물차. 물차.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인심이 넘치는 법이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수박 참 잘 익었네요.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그냥 야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아. 수박 하나로 야. 멀찍이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담소를 나눕니다. 아니 어디서 오셨어요? 아, 예, 경산에서 왔습니다. 경산? 예. 경산에도 한 시간 넘게 걸릴 텐데? 아, 예, 한 3, 40분 정도. 아, 경산에서? 예, 예. 다 좋으세요? 여기? 예, 여기 가끔 오십니다. 가끔? 예. 예, 여기 오니까 뭐가 좋아요? 첫째는 뭐 공기도 좋고. 공기 좋고. 예, 또 일단은 집에서 가까운 거리. 가까운 거리에. 예, 그리고 시설이 너무 잘 돼 있고. 아, 시설이. 애들하고 물놀이도 하고 마음도 힐링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저녁에는 바베큐 파티도 할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너무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야! 멀다! 짧은 만남도 사진에 담으면 평생을 간직하는 인연이 됩니다. 산세 좋고 물 좋은 곳은 사람뿐만 아니라 작물들도 잘 자라는 법이에요. 와! 포도! 와! 여름철 과일 영순이 포도!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여름철 원기 충전에 최고입니다. 역시 포도하면 영천 아닙니까? 지금 여기 하우스에 들어와 보니까 그냥 포도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데 야, 이 무거운 포도를 이게 딱 달고 있는 거 보니까 떨어질 것 같은데 아직은 이 포도가 색깔이 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좀 더 시간이 경과해야 제 색깔이 날 것 같은데. 전국 최대 포도 주산지 중 하나인 영천. 아라리 여물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한송이 한송의 유명세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알려져 있다는군요. 근데 이 포도가 보니까 청포도예요? 그냥? 아, 청포도도 일부 있지만은 예. 이거는 흑포도입니다. 흑포도? 예예, 예, 까만 포도. 오. 예. 그럼 익으면은 나중에 익으면 까매집니다. 이게 까매져요? 예예. 예. 지금은 청포도지만은 예, 맞습니다. 까매집니다. 와, 그럼 8월 한 중순쯤 가면 까만 포도를 먹을 수 있겠단 예, 예. 말이죠? 한 8월 저희들 지역에는 한 8월 10일 정도 되면은 8월 10일. 예예. 예. 까맣게 완전히 익어서 아주 맛 좋은 그 영천 포도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영천 포도 그 맛있는 영천 포도가 왜 유명한 거예요? 영천에는 첫째 비가 거의 다른 지역보다 적습니다. 비가 안 오고 비가 안 오니까 햇빛이 일조량이 많고 그렇죠. 그리고 토양도 좋고 토양도 좋고 예 기후도 좋고 그러니까 온도 삼위일체가 맞다 보니까 첫째 당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다음 과일의 특유한 향이 다른 지역보다 은은하게 더 많이 나타납니다. 예. 포도는 껍질부터 씨까지 영양으로 똘똘 뭉쳐 있는데요. 속이 꽉 차고 당분이 새어나와 하얀 분이 많은 것이 좋다는구만. 왜 그렇게 입으로 잘려줘? 그러면 알이 차이 많이 나죠? 굵기도 차이 나고. 여기는 요게 차! 아유, 지금은 먹을 때가 아니죠. 모든 음식이나 모든 열매는 제때 먹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너무 일찍 먹었어. 급하게 드셨어요. 급하게 먹어. 예. 근데 참 기분은 좋네. 입에 한번 확 뒤집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건 그렇고 여기 와인 체험하는 곳도 있죠? 예. 저희 그 영천은 예. 공장에서 만드는 와인 빼고 농가에서 하는 와이너리가 있거든요. 그게 한 13개의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와인을 직접 포도를 따고 본인이 포도를 따서 그 포도를 가지고 자기가 그 현장에서 예. 와인 담는 체험을 합니다. 그 현장에서? 예. 그 와인을 가지고 그 체험을 직접 또 집에 가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래요. 이렇게 체험을 할 여기 농민들 농가에 가면 다 체험이 될 수 있도록 돼. 그럼 저를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예, 체험하는 건지. 예. 커다란 오크통 속으로 들어오니 실제 와인이든 오크통부터 병에 담긴 와인들까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몰랐던 긴 터널도 있네요. 저 끝에선 뭘 만나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 터널처럼 모형이 만들어졌는데 예. 이게 그래 무슨 터널이에요 이게? 와인 터널입니다. 와인. 인공적으로 만든 와인 터널인데 예.
65m 정도 안에서. 65m면 꽤 길은데, 굉장히. 여기 저 와인 영화도 볼 수 있고, 예. 아까 들어온 입구에 와인 영화도 볼 수 있고, 또 와인도 마실 수 있고, 와인 시험도 할 수 있고, 예. 그 다음 와인을 직접 담을 수 있게끔 체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포토존도 되고, 애들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사진도 찍고. 여기서 아주 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편안하게 쉬었다 가는 예. 쉼터. 그러면서 와인 한 잔도 마실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와인 뭐, 한 잔, 뭐, 말 잘하면 두 잔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모든 체험을 다 할 수 있겠구만요. 예. 16도에서 18도의 저온 유지가 가능하고 약 2,000병의 와인을 저장할 수 있는 이곳. 터널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진한 포도향이 마음을 이끕니다. 영천에서는 우수한 와인 생산을 위해서 와인 학교도 운영하고 있다는군요. 술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죠. 딱 들어있는 소리야. 그럼 이건 누가 만든 술이에요? 아니면 누가 만든 술이에요? 우리 저 영천에는 그 매년 와인 페스타, 그 와인 축제를 하거든요. 원래 7회째인데 작년에 오신 참여하신 분들이 와인 축제 때 참여하신 분들이 그 와인 어블러 단기라고 있습니다. 와인 만들기 참여들을 와인 만들어서 그거를 여기에 영천에서 여기에 숙성을 해서 원래 또 오시면은 그분들을 와인을 한 병씩 또 드립니다. 선물로 주는 선물을 거예요? 선물로 드립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거 만든 장본인들 아니야? 맞습니다. 이 장본인. 와인학교 출신들. 예. 한번 맛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 한번 맛 좀 봤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에. 와. 꼬꾸향하고 과일향하고. 이게 제대로인데? 예, 제대로 맛있습니다. 와. 그럼 한번 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향. 1년 숙성된 와인을 시음해보기로 했습니다. 축제 때 만든 와인이라 당시의 웃음도 함께 담긴 것 같네요. 한번 맛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텁텁해. 텁텁해? 요거 지금 제가 볼 때 좀 강합니다. 강하네. 오코 향이 강하니까 약간 시간이 좀 흔들어 주시면은 오코 향이 좀 어느 정도 휘발되면은 좀 먹는 김이 좀 부드럽게 넘어. 와인은 자꾸 드시면 드실수록 맛이 자꾸 좀 부드러워집니다. 요건 좀 신맛이 좀 있고. 영천에서 생산된 와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와인 갤러리. 직접 맛보거나 만들어 보고 싶다면 올해 영천 와인 페스타에 참가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 동네 이름이. 동네 이름이. 그 어떻게 와인을 골라야 좋은 와인을 고를 수 있나요? 핵심은 자기 취향입니다. 나는 떫은 맛이 강한 것을 먹겠다 하면 떫은 맛을 강한 쪽으로 탄닌이 강한 쪽으로 내가 선호하면 되는 거고 나는 좀 스위트하고 좀 단 맛을 나겠다 하면 스위트 중에서도 레드 중에서도 좀 스윗한 품종이 있거든요. 예. 그럼 그거를 골라서 자기 취향대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레드하고 두 종류 먹어봤는데 전 두 종류 다 좋네요. 아, 그렇습니다. 영천 와인입니다. 영천 와인. 맛있게 익을 날을 기다리는 청포도처럼 누군가의 설 익은 추억이 담긴 곳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킬 줄 아는 어린 소년의 모습이 선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 시조는 고려 충신 포운 정몽주 선생의 시조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포운 정몽주 선생이 태어나신 생가이십니다. 까마귀 싸우는 고래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 흰빛을 세월세라. 정강의 조이 스승 몸을 더러일까 하노라. 아, 예.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선생님이 읊은 이 시조가 포운 정몽주 선생님 어머님께서 지으신 시조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시조가 예. 포운 선생이 어리실 때 예. 저 어머니께서 선생을 훈육하기 위해서 지으신 시조입니다. 아 그래요? 예. 와 그럼 정몽주 선생님의 그 이 생가에 대해서 예.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포운 정몽주 선생의 아버지 고향은 포항 오천이라는 곳이거든요. 좋아. 그래서 이제 포운 선생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일이 장가 드셔갖고 여기에서 이제 예. 살림을 사시다가 예. 포운 선생을 여기에서 낳게 되죠.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대성현인 포운 선생이 태어나신 탄생지가 되겠습니다. 시조로 훌륭한 아들을 키워낸 어머니와 훗날 충심의 마음을 시조로 표현했던 아들. 1337년 포운 정몽주 선생이 태어난 곳으로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700여 년 만에 다시 복원했다는 말이 당시 이곳을 울목마을이라고 했답니다. 아주 여기가 넓고 참 주변 산세가 좋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조용하고 응? 번잡스럽지 않고. 응. 원래 그럼 우리 정몽주 선생이 태어날 때부터 예. 몽주였나요? 아닙니다. 예. 선생은 지금 몽주 할 때 몽자 꿈몽자거든요. 그렇죠, 꿈몽. 예, 다 꿈하고 관련된 이름이 이제 있게 되는데 뭐 몇 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태어날 때는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꿈을 꿨는데 그 난초 화분을 들고 있다가 이제 난초 화분을 떨어뜨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화분은 다 깨졌는데 난초만 멀쩡하더랍니다. 그래서 꿈몽자 란초란자란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몽난이죠, 그렇죠? 몽난. 예. 또 어머니가 이제 몽난이 어릴 때 길삼을 하다가 또 잠깐 주무셨는데 또 꿈에 뒷곁에 있는 배나무에 흑룡이 막 휙 감아 올라가다가 이렇게 어머니가 쳐다보니까 어머니를 보고 빙그레 웃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뒷곁에 있는 이제 배나무에 갔더니 그 몽룡이 이제 배나무에 걸터앉아서 배를 따먹고 있다가 엄마가 오니까 또 빙그레 웃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꿈몽자, 용용자로 바꿔서 몽룡이라고 바꾸게 되고 그다음 지금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이제 아버지 꿈에 중국의 유명한 학자인 주공이 나타났다 해서 꿈에 이제 주공이 나타났다 해서 꿈몽자하고 마라주자를 써서 몽주로 바꾸게 됩니다. 몽난, 몽룡, 몽주. 그렇습니다. 다 꿈하고 관련이 아, 있습니다. 예, 예. 꿈몽자니까. 예, 예. 아, 참 산세도 좋고 참 조용하고 근데 이렇게 산세가 되게 좋고 그러면 그 유명한 명인들이 많이 나고 그리고 그렇죠. 또 그 근방에 그 문화재들도 많고 보물도 많다고 예. 그 얘기 들었어요. 있죠, 예. 어디? 예, 우리가 여기서 이제 포운 선생이 태어나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예. 포운 선생 살아있을 때 만들어진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오, 그래요? 그래, 선생은 지금 가셨지만은 예. 그 건물은 남아있습니다. 건물이? 예, 고려시대에 지어진 건물로서 현재 우리가 국보로 지정된 예. 조그만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아, 절이? 예, 예. 사찰이? 예, 절은 작지만은 그 건물은 굉장히 큽니다. 그 큰 건물이 남아있는데 제가 그쪽으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예. 저 이름이 뭐예요? 거조사라고 있습니다. 거조사. 거조사. 이번에는 팔공산 자락으로 갑니다. 거조암 혹은 거조사라 불리는 산중절. 유명한 절인 은혜사에서 약 20분 정도 걸립니다. 높은 담과 그 톱만 보아도 과거의 영화가 언뜻 보이는 것 같네요. 거조사가 이것도 국보죠? 예, 이 건물이 국보입니다. 건물이. 예. 건물이 아주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포운 선생 생각에 다녀왔는데 예. 포운 선생 살아계실 때 이 사찰이 건물이 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예. 한 600수십 년 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려시대 이 사찰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몇 개 안 되죠? 그렇죠. 고려시대에 이제 지어진 건물이 몇 개 안 남아있는데 뭐 예산 수덕사 대웅전이나 예. 아니면 안동에 있는 봉정사 극락전 그다음에 영주에 있는
부석사, 무량수전하고 예. 조사당하고 이 건물하고 예. 그 정도로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아주 귀한 국내 유명, 아주 그냥 문화재로서 그렇죠. 국보급. 예, 예, 우리 한옥의 우수성을 이제 잘 보여주는 예. 그런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절 입구의 담장 쪽에서 예. 맑은 물소리가 들리니 아. 절마다 만날 수 있는 샘물. 참 여름철에는 참 반갑지요. 야, 입 마시고 오늘 그냥 한번 싹 하셔봐야 되겠네. 한 잔, 한 잔에. 아, 와, 좋네요. 아, 예. 이게 산 높은에서 내려오는 물이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 우리 사찰에서 이걸 감로수라고 부르죠. 감로수. 예. 근데 이 감로수가 왜 감로수라고? 되게 가면 약수라고 많이 하는데. 감로수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절에서는 우리 신자들의 이제 그 온갖 이제 번뇌를 다 털어내는 게 이제 주 업무거든요. 그래서 감로라고 하면 이제 부처님 말씀이니까 부처님 말씀처럼 이 물 한 잔 마시고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갖 번뇌를 다 털어내라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감로수 한 잔으로 온갖 번뇌를 털어낸 후 절 안으로 들어섭니다. 2층 누각인 영산 루에는 각기 다른 모양의 종이며 운판들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 준비 중인데요. 어떤 용도로 쓰일까요? 팔공산 거조사 영산루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가 예. 영산루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치는 거, 뭐 북도 있고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예, 네 가지씩이나. 다 의미가 있죠. 네. 이제 온판이라고 구름 모양으로 생긴 거는 이제 날아다니는 짐승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날아다니는 짐승의 얘기를 하고 또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있는 모고라고 있습니다. 곧 이제 물에 사는 짐승들. 아, 예, 그렇게. 초고 얘기는. 예, 예. 물에 예, 사는 짐승들. 예, 예. 그렇게 위에서 치고, 그 다음에 북은 네 발 달린 짐승. 그리고 우리가 육지에서 다니는 짐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 짐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범종이 있는데 이 종은 삼라만상 모두를 위해서 치는 겁니다. 이 치는 용도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치느냐, 그게 다르다 이거죠. 특히 단청이 안 돼가지고. 맞배 지붕 그리고 단청이 없는 외관이 참 단정합니다. 국보 제 14호인 영산전 깨달음을 알리는 설법의 공간이지요. 안으로 들어서면 각기 다른 표정과 영험을 지닌 수많은 나한상들이 속세의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여기 딱 들어오니까요, 다른 절하고는 단단히 분위기가 예. 예, 좀 깨끗하고 좀 단아하고 뭔가 좀 무게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문화재 국보로 지정된 이게 언제부터 지정됐죠? 이게 우리가 초창기 문화재 지정할 때 60년대 초야. 60년대 초? 예, 예. 초창기 지정할 때 이제 국보로 지정됐고 현재 우리나라에 한옥이 많이 남아있지만은 한옥으로서 초창기 건물이고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 들어오면은 사찰이 굉장히 화려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예. 근데 그 화려해지기 전에 양식이고 또 이제 공포도 다포 건물이 아니고 주심포라 그래서 이제 기둥 위에만 공포가 있는 그런 건물이고 또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예. 이게 내부가 한 100평이 좀 넘거든요. 이런 큰 규모의 건물을 짓기가 굉장히 힘든데 예. 벌써 한 700년 전에 이런 건물이 지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가치가 있죠. 그래서 예. 이제 이 건물이 국보로 지정돼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예, 국보제 14호, 예, 문화재 등록 중인데 이게 다 예. 그럼 그 시절에 이게 건축이 된 건가요? 이게 그렇죠. 골격은 다 그 시대 골격에 그거 물론 뭐 석가래나 뭐 기와나 이런 것은 세월의 무게에 못 이겨 갖고 많이 이제 저 교체를 했지만은 예, 그 큰 기둥이나 그 골격 자체는 예, 한 700년 전에 그 양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보조국사 진울이 불교 개혁을 위해서 수행장소로 택한 곳도 바로 이곳 거조사라고 합니다. 1188년 31살 나이에 거조사에서 타락한 불교를 개혁하겠다는 정의 결사를 결성했다는구만요. 세속과 떨어진 수행을 강조했던 역사 속 고승도 이 많은 수행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분노가 빠르잖아요, 그죠? 분노 순서대로 이렇게 놓다 보니까 여기 모신 분들이 수많은 이 불상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게 불상이라고 우리 보통 나한이라고 하죠. 나한. 예, 부처님 제자들이죠. 제자들. 예, 예. 근데 그분들 수백 분이에요, 중에? 예, 여기 숫자가 많죠. 여기는 총 526분이 모셔져 있는데, 부처님의 10대 제자 10분, 16대 성중 16분,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부처님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서 모였던 제자들 이제 500 나한, 그래서 500분 해서 526분이 여기 지금 모셔져 있습니다. 526분이 예. 모셔져 있고, 다 바라보는 방향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그렇죠. 보이는 중에 행동들이 다 예. 행동거지가 다 다른 모습이에요. 예, 이 나한이 조성된 게 고려 시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불경에는 어떤 모습이다 하는 게 약간의 기록들이 있지만은 나한을 조성했는 사람들은 우리 고려 사람이니까 고려 분들이 그 얼굴 형상은 고려 시대 얼굴 형상이 조금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 다르게 살고 있는 현대 사람들이 본인이 이제 보고 가장 정감이 가는 그 나은님한테 가서 이렇게 치성을 드리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 해서 연초에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죠. 삼존불 뒤에 있는 우아한 후불탱화와 기품 있는 나한들. 소원만 빈 후 그저 떠나기가 아쉬워서 절에 다시를 찾았습니다. 누구나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갈 수 있어 꽤 유명한 장소라고 하는군요. 네, 한잔 하시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무슨 녹차인데 맛이 좋네. 예? 향이 좋네요. 아, 향이 좋네. 예. 아, 아주 개운해지네. 이렇게 산사에서 이렇게 이런 녹차 마셔보기 이렇게 흔치 않은데 일반인도 이렇게 찾아오면은 뭐 차 대접도 하시고 이게 판매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차를 판매하지는 않고요. 제가 일일이 다 대접해드릴 수 있는 시간은 또 안 되고 오시는 분들한테 개방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은 본인들이 차를 막 끓여서 마실 수 있도록. 아,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공간이구만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가진 차 한 잔의 여유. 뜻밖의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반기는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쉽게 온도를 잃지 않지요. 속세로 돌아오니 가장 인간적인 궁금증이 생깁니다. 영천에 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예, 우리 옛날은 예로부터 잘 가는 말도 영천장, 못 가는 말도 영천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 타고 왔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영천장에는 또 이제 옛날에 우리 이제 큰 우시장,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3대 우시장이 여기 영천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하고 관련 있는 아주 유명한 맛집이 있습니다. 아, 영천에. 예, 예. 오. 그 맛집으로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가시죠. 네. 예. 영천에는 이 말만 유명한 게 아니라 소도 유명하답니다. 육회 전문점의 시초라 할 만한 곳을 찾았는데 뭔가 좀 달라 보이네요. 이게 영천의 그 유명한 육회인데. 예. 예. 참 딱 보니까 신선하게 보이네요. 신선하게 보이는데 여기 고명이 빠져서 교란도 없고 그리고 배가 없어. 배가. 예.
이게 저 영천의 육회 특식? 그렇죠. 이제 보통 우리가 배를 넣는 가장 큰 이유가 고기를 좀 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육회는 이제 소고기, 소 엉덩이 살로 만드니까 조금 질긴 부위입니다. 근데 여기는 힘줄을 다 발라내버렸기 때문에 그 연육을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를 이제 고명으로 안 쓰죠. 그래서 예. 배도 안 집어넣고 결안도 안 집어넣고 예, 예, 그러니까 이 고기 자체에서 모든 걸 책임지겠다 이거죠. 그렇죠. 부드러운 육회 한 접시. 배가 없는 육회. 고명, 결안이 없는 육회. 고명이 없어도 씹을수록 고소하군요. 배가 없어도 굉장히 부드럽죠. 아, 예. 신선하고 부드럽고 예. 아주 때깔이 좋아요. 언제부터 영천에서 한우가 유명해진 거예요? 영천은 우리가 이제 광복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3대 우시장이 있던 곳입니다. 예. 이제 요즘은 소를 뭐 집단으로 키우지만은 옛날은 그렇게 집단으로 키우지 않고 농가에서 소규모로 키우다 보니까 이제 소가 우시장에 소가 많이 모이게 되잖아, 그죠? 모이게 되고 또 도축장도 영천에 있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소고기가 여기에서 판매도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소고기가 유명한 지역이 되었죠. 소의 부위별로 이거는 엉치살인가? 어디? 이거는 엉덩이살입니다. 아, 엉덩이살. 또 뭉튀기살이라고 있어요? 뭉튀기라고. 예, 뭉튀기라고. 어느 부위인가 그거냐 또? 그것도 역시 생고기로 먹죠. 예. 그리고 이 뭉텅뭉텅 썩었다고 뭉튀기라고 하는데. 뭉튀기. 예, 예. 그거는 이제 소의 이제 허벅지살. 허벅지. 예. 그 부분이 좀 허벅지 안쪽에 보면 좀 부드러운 살이 있거든요. 예. 그걸 갖고 이제 저 썰어갖고 생고기로 그 양념장에 찍어 먹는. 아, 그냥 예. 그 찍어서 먹는 거. 그렇지. 그럼, 아, 요거는 그냥 양념으로 먹고. 예. 이렇게. 두 개 다 생거로 먹죠. 날거로. 다 날거로 먹죠. 예, 예. 밥에 올려서 비벼 먹어도 좋겠습니다. 단맛과 감칠맛이 수입산보다 훨씬 좋다는 한우. 영천 한우인데 뭐 말해 뭐겠어요. 기운이 허해지기 쉬운 여름, 좀 더 기운을 보충해 볼까요? 화룡동의 한이 마을로 가면은 몸의 순환과 소통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는군요. 한의학에 대한 다양한 정보뿐만 아니라 한옥 숙박 시설까지 체험할 수 있대요. 아주 들어오니까 여기가요, 이 공간이 한약재 냄새가 나고. 건강해지는 기분이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많이 다녀올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영천이 왜 그렇게 한약재가 유명한가요? 한약재가 여기서 자체 생산도 되지만은 여기 인근에 대구 양령시라고 큰 저 소비체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약재를 대기 위해서 강원도나 충청도에서 생산되는 좋은 약재들이 기차를 통해서 영천에 집계를 해서 이제 가공을 해서 대구 양령시에 여기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럼 뭐 일반인들도 여기 와서 이렇게 뭐 이런 진맥도 할 수 있고. 예, 진맥하는 뭐 체질 검사도 할 수 있네. 진맥하는 이제 한의원이 따로 있는데 예. 자가 진단. 그리고 저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게 뭐냐면 병들고 난 뒤에 고치려고 그러면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병들기 전에 내가 체질이 뭐다 하는 것도 한번 확인해보고 내한테 맞는 한약재는 뭐가 있다 또는 음식이 뭐가 있다 이런 것을 자가 진단하는 코스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갖고 네. 언제든지 누구나 와서 이제 자기 체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한의 마을 한방 테마거리는요, 세 가지 테마로 꾸며져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체질 감별. 스마트 체질 감별기에 이 사진을 찍고 체질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자신의 사상 체질을 알려줍니다. 가정이 소홀한 경영이 그대로 무슨 표가 나왔네요.
이게 지금 소양인 체질이 나왔는데, 예.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 바코드가 있으니까 요 예. 바코드를 가지셔야만 이제 각 관마다 예. 내가 알아보고자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럼 거기에 이제 이 바코드를 요걸 밀면 대리밀면 밀어 넣으면은 거기에 이제 설명들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 갖고 이제 약재도 만져보실 수도 있고 또 음식도 뭐가 좋은지도 알아보실 수 있는 게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예 여기서 이제 내 체질이 뭐다는 것을 체질 정보가 담긴 바코드를 가지고 진단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체질에 맞는 음식까지 추천을 해준다는군요. 재래식 음식, 채소류와 해산물류가 드십니까? 거꾸로 뜨거운 음식. 음식은 싱싱하고 시원한 음식이 몸에 좋아. 재래식 음식, 채소류와 해산물류 같이 말이야. 소양인에게 맞는 한약재도 추천받았습니다. 직접 한약재의 향을 맡아보고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오, 한번 꺼내보십시오. 꺼내갖고 만져보시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보시고. 아, 아주 한약냄새, 한약냄새. 한약냄새. 건강한 향이 그득합니다. 여기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본인 체질이 뭔지도 알 수 있고 그렇죠. 또 본인이 어떤 약재가 좋고 또 어떤 음식을 먹어야 좋다는 것도 다 알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어릴 때부터 오면 더 좋겠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여기 와서 자기 체질도 공부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의학에 대한 저 깊은 맛도 한번 느껴본다면은 미래에 또 한의사가 되겠다는 꿈도 꿀 수 있겠고 예. 하니까 이런 공간이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아주 의미가 있지 않나 예. 그렇게 아주 큰 의미죠. 예, 예. 저는 오늘 수학이 소양인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음식도 이제 가려 먹어야 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하루 종일 걸었더니 온몸이 묵직해지던 차에 반가운 체험을 발견했습니다. 잘 쉬는 것도 여행의 중요한 일정이죠. 거품이 보글보글 나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다 먹고 나면은 이제 발을 담그고 한 20분 정도 이렇게 조경을 체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넣으십시오. 예. 아이고, 따뜻해. 피로가 다 풀릴 겁니다. 아이고야. 폐막이랑 거기서 쌓였던 피로가 한 방에 싹 빠질 것 같아요. 이 조격을 하면요. 예예. 예. 일단 우리 몸이 어디가 좋은가요? 이게 저 우리가 모든 장기가 저 발에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발에 저 발을 편안하게 하면은 우리 모든 장기들이 다 편안해집니다. 예. 편안해지니까 절로 이제 건강에는 최고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루 피곤하면 이제 발을 풀어줌으로써 모든 게 다 해소가 될 수 있으니까 조경만큼 좋은 게 없죠. 이게 한이 말이 오면 한 번씩 체험을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예. 예. 그냥 가면 이거 무슨 꼭 뭐 넣고 뭐 안 닦은 그런 기분 나겠는데. 편안한 발로부터 시작되는 마음의 안정과 몸의 순환. 새로운 여행의 감각이 다시 깨어나 운주산과 팔공산을 거쳐 또 다른 산에 도착했습니다. 와, 정수비. 야, 산세 정말 좋네요. 아주 산이 말이야, 빽빽해 나무가 울창하게. 와, 여러분들 여기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그 유명한 보현산입니다. 보현산. 지금 어디에서인가 나무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아마 저 숲속에서 나무 향기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것도 뭐야? 저것도 별 모양의 목재로 되어 있는데 저게 아마 여기가 별의 도시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저 안에 들어가면 별별 체험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영천 목재 문화 전시관입니다. 천문대가 있어 유명한 보현산 아래에 최근에 특별한 목재 문화 체험장이 개관을 했습니다.
실내 장식부터 전시된 모든 작품들이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니까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데 무슨 나무 냄새, 무슨 냄새예요 이게? 실내 장식을 편백나무로 장식했습니다. 그래서 편백나무 향입니다. 편백나무 향기구나. 근데 이 나무 전시관이라고 하는데 예. 이걸 왜 여기다 만들었어요? 무슨 만든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저 목재문화 전시관으로서 나무의 종류, 나무의 생태, 그리고 목재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물건을 전시한 친환경 교육 체험장입니다. 교육 체험장. 자세히 봐야 다름을 알 수 있었던 나무들. 이곳에서는 세세한 각자만의 이름을 알기 쉽게 전시해 놓았습니다. 이런 촉감, 나무의 촉감이 이런 거다 하고 체험할 수 있는. 어릴 적에는 마른 나뭇잎에 글씨를 새겼는데 요즘에는 컴퓨터에 쓰네요. 오, 대마귀엔 킬러. 얘도 신기해. 신기하겠네. 내가 쓰고 싶은 거 누구나 아름다운 목조주택을 한 번씩 꿈꾸지요. 실제 우리가 사는 도시의 집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목조주택과 이 콘크리트 주택을 비교할 수 있는 집 두 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도 목조주택이 품격이 있네요. 야, 그 콘크리트하고 여기 들어오니까 차이가 금방 느껴져요, 느낌이. 여기는 일단 분위기가 온화하고 참 뭐라고 그럴까 사람 사는 그런 집 같은데 아까 콘크리트는 나도 그런 데 살고 있지만 비교가 되네요. 이런 데 살면 참 좋겠어요. 목재 주택에 살면은 정신이 맑아지고 또 심리적인 안정도 되고 심리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오기에도 참 좋지요. 나무로 만든 놀이기구와 세간사리들이 정답습니다. 단계별 목공 체험도 가능한데 저는 이 접이식 테이블을 선택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키트를 조립하는 과정이에요. 야, 이거 아이들을 체험하기에는 좀 위험한데. 예, 아이들을 체험하기에는 위험한 제품이니까요.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성인들. 성인들 청소년 이상 성인들 위주로 하는 제품입니다. 어린이들한테 좋은 건 뭐예요? 제 어린이들한테 하는 거는 이제 간단한 연필통, 채색, 그다음에 망치로 못 박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좋은 점은 뭐야 이게? 이런 거 하면 무슨 첫째 창의성이 있고요. 창의성. 예, 그렇지. 내가 해볼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자신감. 자신감. 네, 또 그리고 저 집중력. 예, 이런 게 참 좋아요. 그럼 어른들한테 뭐가 좋아? 어른들한테는 이제 뭐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목재로서 예쁜 목재 무늬결로서 내가 나의 필요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성취감이 좀 뭐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해볼 수 있다는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해볼 수 있다는 조립하는 거요. 집에서도 많이 해보지만 나무를 잡는 일은 요즘 흔치 않잖아요. 잘 만들어서 집에 가져다 놓으면 아주 유용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다 끝인가요? 뭐예요, 그럼? 끝났으니까 레몬 오일을 발라야 되겠죠? 이게 오일을 레몬 오일? 예, 오일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바르셔야 돼요. 아, 여기다가? 예. 아, 그 왜 바르는 거예요? 레몬 오일을 바르는 이유는 목재를 보호를 해준다는 거죠. 보호. 예, 보호를 해주고 또. 목재의 뒤틀림이라든가 부식을 방지해 줍니다. 옛날에 뭐 작품에다가 직접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간단하게 레몬 오일을 발라도 됩니다. 향이 참 좋네요. 야, 이게 제대로 됐네. 예? 만들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뭐 만들어 보니까 좋죠, 뭐. 일단 인체 사람한테 좋은 거기 때문에 일단 기분이 좋고요. 오늘 참 그 내 마음이 활성화되는 것 같아. 이게 시멘트 바닥이 들어가면 좀 답답하고 그런데 이게 좀 울창한 이게 보현 산자락에 집적이 와서 집적이 이렇게 좀 이런 나무를 힐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 나무를 통해서 만든다는 것이 쉽진 않은데 아무튼 여러 가지 느낌이 좋았어요. 마지막 목적지의 여행을 마치고 뭔가 좀 아쉬울 때 여행에도 후식이 필요합니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오십시오. 아, 예, 사장님이세요? 아, 예,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예. 여기가 그렇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꿀만두 만두 가게입니까? 예. 어, 그래요? 예, 예. 만두가 그렇게 맛있어요? 아, 한번 드셔보실래요? 예. 저희 집에는 꿀만두 한 가지만 있거든요. 아, 네, 네. 맛 좀 봅시다. 예. 아, 네. 여기 사장님이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군만두가 아니고 꿀만두의 전설이랍니다. 보기에는 투박해 보이지만 만두피가 얇아서 바삭하고 당면, 고기, 야채가 듬뿍 들었다는군만요. 마지막 일정으로 꿀만두 추가요. 만두가 좀 특이해요. 어? 그리고 이 무늬가 이게 무슨 무늬야? 무늬를... 이게 잎사귀 무늬가 잎사귀처럼 생겼어 만두가 나무잎 모양이네 나무잎 모양 네네 예 나무잎 모양 이게 어떻게 네. 맛있게 먹는 방법도 있나요 어떻게 먹어요 아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야 손을 딱 일단 꼬리 부분 있죠 딱 잡거든요 딱 이렇게 예 열사님 이거 드시고요 단무지를 단무지를 또 찍어 언니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짤 것 같은데 서울 사람들은 짜게 안 먹거든 이것도 응? 드셔보세요 응. 손으로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꼭지를 잡고 예. 응. 이렇게 일단은 먹어라 이거죠 한 입을 이렇게 독특하네. 이게 만두가 아, 뭐 한두 명, 두 개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 응? 속이 꽉 찬 만두 하나만 가지고 30년 전 주택가 작은 골목 안에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군만두 일가를 이뤘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같이 오면 아이 어머니가 너무 간섭이 심하다든지 잔소리가 많다든지 이런 것도 없잖아 있자요 그요? 잔소리를 떠났어 일단 어머님이 일단 이런 길을 앞으로 닦아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 어깨가 참 무겁거든요 근데 나이가 좀 더 보니까 저는 또 젊은 세대들은 좀 놀자는 분위기고 어머니 세대는 그냥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위기인데 아무래도 저는 어머니 아직까지 못 따라갑니다 아, 예. 이 맛을 내는 거 예, 그리고 일을 하시는 것도 어머니가 젊은 사람도 한 10명 분량은 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다 부족하죠. 예. 예. 어디든지 엄마의 힘이 예. 큰 거예요. 예. 이거 두 개가 먹어도 배불러요. 나머지는 네 개 싸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다 이거 싸주시죠? 네, 싸가가시는데 집에 가져가면 이게 식잖아. 식죠. 지금은 어떻게? 껍데기가 여기 드시만큼 바삭거리진 않아요. 그렇죠. 식혀요. 예, 예, 예. 그럼 이 세계 드시려면 전자레인지에다가 렌지에다 그건 살짝만 돌리세요 많이 돌리고 이게 말라버려 아 약간만 예, 돌려 예, 예. 한 10초 20초면 되겠네 예예 예. 그렇게 돌려서 먹으면 제일 예. 맛이 난다 이거죠 예. 아 알았습니다 이것도 싸주세요 예, 예. 여행의 추억을 집으로 가져갑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예 예. 와 아주 횡재네 횡재 이 맛있는 꿀만두를 가지고 아 잘 먹겠습니다 임고강변에서 시작해 운주산 팔공산 보현산에 푸른 품안을 누볐던 시간 이번 영천 여행은 몸에 딱 맞춘 보양식 같다고나 할까요 산과 물과 몸을 함께 맞춘 영천에서라면 올 여름 더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행복 영순이 영천의 매력은 이루 빼앗을 수 없지만은 아쉽지만 테마비행 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발걸음과 마음의 속도를 맞추기 쉽지 않은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푸른 자연과 마주서는 일. 덥거나 힘들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나무 그늘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길을 나서는 것이 아닐까요? 무더운 여름 더위도 잊게 해줄 특별한 천가지 재미를 품은 영천의 산그늘과 강그늘. 자, 이제 여러분의 보물찾기가 시작될 차례입니다.